전화 한 통으로 행복과 사랑을 실천하는 방송 생방송 전국 나눔 너를 사랑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가 환영합니다. 저는 반가의 한영지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야. 안녕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 박재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나저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눔 노래자랑 시청자분들 제가 너무 뵙고 싶었는데요. 네. 우리 박재권 씨도 제가 뵙고 싶었지만 우리 뭐 스태프분들 다 보고 싶었지만 저는 우리 수학의 아름다운 비너스 오연아 수아 선생님 젤로 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한명지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그렇군요. 오늘 전화 많이 걸어주셔서 안부를 좀 저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지무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고 싶거든요. 자, 그나저나 오늘 나눔 노래자랑 언제나 따뜻함이 가득한 방송이잖아요. 시작부터 따뜻하고 훈훈해서 이 아침 저녁 쌀쌀한 바람을 싹 날려버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바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이름을 밝히시지 않은 한 할머니께서 어려운 이웃에게 이 돈으로 연탄을 좀 기부해달라 하시면서 이름을 밝히시지 않고 무려 100만 원이란 소중한 돈을 봉투에 담아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할머니가 100만 원 그러면 이 돈이요. 정말 많은 돈이거든요. 아이, 그럼요. 이 돈을 그 틈틈이 모아서 만들어 놓은 봉투 아닙니까? 그럼요. 쌈짓돈에 또 비상금에 다 털어서 기부하신 거죠. 그 이 할머니 주민센터를 찾아가지고 문 앞에 계시던 사람들에게 이 봉투를 슬그머니 꺼내셔가지고 이 좀 전달해달라. 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봉투를 전하고는 그냥 말없이 싹 떠났다 그래요. 후련히 사라지셨어요. 네. 이 소중한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신 우리 할머님의 따뜻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2014년도 이 하반기는 훈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시게 될 우리 참여자분들.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전국 나눔 노래자랑 금요일이죠. 네. 어느 때보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이 100% 심사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100%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060-608-1004번 누르시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심사를 하시는 그 참여의 번호는 5번입니다. 5번을 꾹 눌러주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그 참여자에게 점수를 마구마구 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참여 방법 오늘도 살짝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달려볼게요. 일단 수화기를 들으셔야죠. 수화기를 들고 060-608-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섯 가지 참여 방법이 있거든요. 다섯 가지. 그렇습니다. 노래 참여는 1번 지정곡으로 노래를 부르기. 네. 예. 그다음에 3번. 무반주로 노래 부르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방송 도중에는 1번과 3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먼저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에서는 저희가 미리 9곡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네, 이 노래 중에 한 곡을 선택을 하셔서 반주에 맞춰서 1절을 다 불러놔 주시면 되고요. 네. 노래를 다 부르신 후에는 우물정자 이렇게 짝대기 우물정자. 아래 위에서 아래 또 샵 버튼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네. 그걸 눌러주시면은요 점수가 나와요. 점수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바로 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생방송 참여를 원한다. 나는 내가 지금 부른 노래와 점수가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 날 오늘이 아닌 다음 날. 네, 그러니까는 뭐 오늘 같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뭐 예약 참여를 원하신다 하실 때는 4번을 눌러주시면은 선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번 무반주 참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번 무반주 참여에서는 지정곡
9곡이 아닌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노래를 역시 1절을 다 불러놔 주시고요. 역시 우물정자 예, 그 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를 다 부르신 후에 항상 중요한 것, 우물정자 눌러주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시는 곳에 그 지역번호와 함께 전화번호 남겨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새롭게 신설된 시청자 심사. 네. 심사는 5번입니다. 5번. 5번을 누르시고, 만약에 3번 참여자가 잘했다 생각하시면 5번을 누른 다음에 다시 또 3번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 투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1번 참가자가 노래를 잘했는데 또 5번 참가자가 노래를 더 잘했다. 더 잘했다. 그러면 두 번 누르셔도 돼요. 나 이미 투표해버렸는데. 아니, 그래도 두 번, 세 번 하셔도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참여자한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12분이 다 잘했다. 그러면 12분이 다 누르셔도 돼요, 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함영지가 잘했다. 네.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영지가 잘했다 하면 박수를 치면 돼요. 아, 박수를.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함영지가 잘했다. 박수를 쳐. 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심사를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그냥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해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네. 5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선물도 굉장히 멋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선물도 푸짐하기도 하고. 네, 자, 통일의 염원을 담아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대으로 우송을 해드릴 거고요. 네. 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저희가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은 네. ARS 060-608-1004로 그 쌓아주신 요금이 소중한 곳에 쓰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도 마음을 담아서 소중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 오늘 또 드디어 첫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구로 가겠습니다. 우리 최순옥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 목소리가. 목소리 맞추겠다. 너무 좋아. 저 함영지 씨 반가 너무 좋아해요. 네. 정말이야. 네. 반가. 순옥님, 감사합니다. 정말 센스쟁이야. 네. 우리 최순옥 언니께서. 네. 뭐. 저희 나눔 노래 자랑이 워낙에 팬분이시긴 한데. 네. 네. 오늘은 좀 개인사를 여쭤볼까 해요. 네네. 괜찮으세요? 네네. 저는요. 네. 여기 나온 건 우리 남편을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랑 마구마구 하세요. 네네. 저기 우리 남편이요. 시각장애인이면서. 네. 오른쪽 팔이 없고요. 또 다리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 모든 장애를 이 세계인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으면 시각만 장애가 될 수 있는데 팔도 하나 네네. 그렇고 그럼 어떤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나요? 뇌망염으로 이제. 아, 뇌망염으로. 네네. 그러면 네. 우리 최순옥님께서 네. 남편분을 만나시기 전부터 그 남편분이 장애를 갖고 있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전화하시는 최순옥님은 장애인이 아니시죠? 네네. 근데 어떻게 그 장애를 가지신 분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셨고. 네, 이제 처음에 터미널에서 만났는데요. 예. 제가 이제 괜찮으시겠다면 제가 좀 밀어드리겠다. 도움을 주시겠다. 네네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네.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지금까지 연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몇 년 세월입니까? 30년이요. 아이고. 그 슬하의 자제분은요? 셋이요. 아이고, 삼남매? 네네. 와,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최순옥님이 네. 워낙에 마음도 천사 같으시지만
반하신 거야. 아. 근데 네. 우리 최순옥님의 남편분도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분이 하고 반하신 거야.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신 거죠 두 분이. 네. 자 그러면은 네. 남편분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다는데 네, 한번 네. 자랑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그렇게 세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아주 건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한테 주는 사랑이 그 여기 진짜 이 세계적으로 그 남자분들보다도 저한테 주는 사랑이 너무 짙어서 아이고. 저 혼자 갖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네.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세계에 네. 그 어떤 남자보다도 네. 브래드 피트도 필요 없고 네. 뭐 알란 들롱도 필요 없고 그렇지. 남편이 최고다. 네. 아, 박수. 박수 박수.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노래를 하실 건데 네. 너무나 그 아름답고 소중하고 큰 사랑을 주신 남편분께 네.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시자고요. 네. 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당신하고 같이 갈 테니까 마음 편안하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목이 네. 목이 메이셨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오늘 노래를 하실 건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네네. 정말 천사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최순옥 같은 분만 있으면 뭐 그냥 뭐 바랄 게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남북 통일도 그러면 금방 돼버리고. 아니 그럼요. 남북이 갈라지지도 않았죠. 그렇죠. 아예. 모든 게 다 뭐 그렇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네, 이 따뜻한 마음씨의 천사 같은 최순옥님이 지금부터 노래를 하실 거고요. 네. 또 따뜻한 남편분까지 너무 멋지신 이분에게 네. 노래하시는 동안에 점수 많이 주세요. 팍팍 주셔야 됩니다. 점수 많이 여러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음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최순옥 님이 노래를 잘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에게는 점수를 네.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점수를 주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예, 최순옥 님이 노래를 잘했다. 최순옥 님이 오늘 1번 참가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5번을 누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060698에 1004번 누르신 다음에 5번을 누르시고 최수롱 님이 1번이니까 1번. 1번을 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전화기를 놓으시면 심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최순옥 님 노래를 여자의 일생을 최순옥 님의 목소리로 청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음악 드릴게요. 네. 음악 주세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참 차분하게 잘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점수를 한번 촥 보고 네. 과연 몇 표나 나왔을까 기대됩니다. 기대되죠? 네. 네 점수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 나왔어요. 네. 우리 최순옥님 현재까지
154표. 네. 154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154표가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154표가 300표도 될 수 있고 500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060-608-1004 누르시고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참여자에게 점수를 주겠다 하시면 5번을 꾹 누르신 후에 네. 그 참여자의 번호,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의 번호를 하나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고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함이 가득한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에 또 선물을 팍팍 드리기 위해서 네. 퀴즈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바로 사진으로 우리나라의 곳곳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팔도 유람 퀴즈. 절리 금수 강산 너도 나도 유람하세 구경 못한 사람. 네, 오늘 팔도 유람 퀴즈에서 만나보실 곳은요 이곳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바로 이곳은 조선조 99칸의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인 김동수 가옥이 되겠는데요. 풍수지리에서 명당이라 말하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터전에 세운 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곳은 정읍천입니다. 네. 정읍천. 이곳에는 샘골다리, 청소년 물놀이장, 중림폭포공원과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으며 봄에는 벚꽃이 일대 장관으로 이루어 전국 각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관광을 오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정읍천에 네. 예, 벚꽃이 또 유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읍에서 마지막으로 만나실 이곳은요. 뭐 그냥 이 가을날 말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네. 저 그림에 보십시오. 불 타고 있네요. 불 타고 있어. 타는 네. 단풍입니다. 불 타는 듯한 이 빨간 단풍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전국 팔경 중에 한 곳인 이곳. 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아홉 개의 봉우리가 말발굽처럼 드리워진 특이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을 단풍은 전국에서 으뜸입니다.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전라북도 정읍의 명소인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내장산, 2번 내시, 3번 내기. 네, 참. 예, 참 허참. 내시 좋네요, 내시. 네, 내시. 저희가 상감 많아. 내시옵니다. 그리고 뭐 내기는 뭐 밤 내기, 술 내기 이런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갑자기 내장탕 먹고 싶네요. 왜 그러니까요? 뜨끈한. 네, 아니 그리고 그 내장을요. 네. 이 전라도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창시라 그래요. 아, 창시. 그래서 여기는 창시산이에요. 창시산. 창시산. 네. 그렇군요. 요즘 뭐 김용임 씨 요 노래로도 엄청 유명한데. 그렇죠. 자, 퀴즈 정답 아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060-608-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 세 분을 추첨을 해서 MC들의 CD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퀴즈 맞추셔서 행운 잡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참여자분 모셔볼 텐데요. 네. 즉석 참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세요? 아, 여기 전남 영암인데요. 아따, 영암요. 예, 예. 예, 방금 저 내장 거시기 했는데 말이요. 예, 영암에도 지금 단풍이 많이 피어납니까? 아니요, 아직은 그렇게 단풍이 아직 안 들었습니다, 이쪽에는. 아, 그렇습니까? 영암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김영님이요. 김영님 씨? 예, 예. 아, 가수 이름하고 똑같네. 아, 그리고 노래 제목은요? 예, 여기 사랑은 무승부요. 사랑은 무승부. 예, 예. 한영진 씨. 네. 예, 반가. 너무나도 좋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대권 씨. 네. 복둥이.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노래 들으면 너무 마음이 굉장히 네. 좋대요. 그렇다, 참말로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수고한다고 인사까지 해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셔서 정말. 아이고, 그리고 항상 네. 그 옆에서 수고하시는 그 수아 선생님. 네. 너무나도 고생이 많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우리 김용님, 또, 예, 왜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기 그 추천해 주신 예. 심사해 주신 그 뭐 뭐도 여기 방청객 어느 분들께도 감사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 아니 어머니는 너무 인정도 많으시고 물론 이 전라도 분들이 참 인정도 많으시고 그렇죠. 정이 넘치는 곳이니 그건 네. 알고 있는데 네. 어머니는 특별히 더욱더 더 많은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어머니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아 지금은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주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주부를 하고 계시고 젊은 예. 시절에는 어떤 직업을 하셨습니까? 아, 젊었을 때 약간 조금 보험회사에도 조금 다녔었고, 네. 예, 그리고, 근데 지금, 가을철다 보니까, 네. 그, 같이 남매로 컸는데, 남동생이 일찍 가버려가지고, 그 남동생이 생각나서, 예, 노래를 한번 달려볼까 하고 전화했습니다. 네. 아, 동생분이 예. 앞서서 가셨군요. 아, 먼저 가, 예. 참, 먼저 가신 동생분이 몇 년 전에 가셨어요? 아, 지금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아, 그러면 뭐 참 굉장히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 예, 형제가 남매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또 옛날에 그 예. 어린 시절에 그 때를 생각하고 추억을 생각하면 굉장히 예. 참 마음이 미어질 텐데. 동생분에게, 하늘나라에 계시는 동생분에게 한 말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동생, 네가 먼저 가서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나도 이제 그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가 더 그리웠고 하여튼 하늘나라에서 좋은 세상 못다한 생명 미역 많이 있어서 잘 살아라 동생 고맙다. 네. 아이고 참 내 피부치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걸 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우리 네. 두 번째 참여자분은 전남 영암의 우리 김영임 어머니십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도 들려주셨지만 저에게 또 응원의 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우리 김영임 어머니 역시 060-608-1004 누르시고 5번 누르신 후에 응원해 주시면 되거든요. 5번 누르시고 이 어머니 2번이잖아요. 2번이죠. 5번 누르시고 또 2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어머니 힘내시고 이제 음악 드릴게요. 네, 김영임님의 네. 노래 사랑은 무승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앞에 두고 대면하는 사람은 그 심정 어떠한 줄라이 먼저 알지만 사랑은 숲에 없는 무등부란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 슬피 울며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영암에 계시는 방금 노래하신 2번 참가자 네. 김영임님의 점수를 보고 가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네, 한번 볼까요? 짠! 오, 지금까지는 106표 네. 106표를 받으셨습니다. 네. 네, 우리 김영임님 응원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점수 계속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1번 2번 부르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번을 좀 응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1번 노래 부르신 분이 나 오늘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나왔으니까
좀 투표 좀 달, 투표에서 좀 달라. 전화 네. 좀 해가지고 좀 다, 점수를 달라 하면 네. 여기저기 지인 여러분들께 많이 홍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요번에도 역시 즉석 참여자분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번째 예. 즉석 참가자는 어디에 사신 누구십니까? 경북 칠곡군 있습니다. 칠곡에 서, 예. 어, 누구시죠? 심정숙님. 신정숙님. 예. 노래 제목은 어떤 노래로 하실 겁니까? 할미꽃사연이요. 예. 할미꽃사연. 예. 아, 지금 칠곡에는 오늘 날씨가 어떠세요? 날씨가, 예, 다창아 좋아요. 아,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까? 예. 예. 우리 어머니는 칠곡에 사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45년 됐어요. 어. 그러면 칠곡에 유명한 어떤 뭐 저기 농산물이라든지 또 유명한 곳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잘 아시겠네요. 여기는 뭐 저 꼴짝이 대나노 있기네.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어요. 나 꼴짝이 대가 막 그러면 가면 농사만 짓고 이래 사는겨. 예. 어머니. 예. 지금 누구누구 같이 사세요? 예? 누구랑 같이 사세요? 영감하고 있어요. 영감하고요? 어. 예. 영감이 어디 가십니까? 영감이요, 일하러 갔구만. 아, 일하러 가셨고. 일하러. 자녀분들은? 자녀들은요? 네. 사남에요. 사남에 두셨는데 다 출가하셨고? 예, 아들, 아들, 저희 딸하나. 아이, 그러시구나. 어. 자, 어머니! 예. 생방송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예. 이따 8시부터 재방송도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온 가족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시자고요. 아들아, 부끄러워요, 가노. 하이소, 마. 한 말씀 하이소. 어머니가 부끄럽게 하면요. 예. 뭐, 자제분들도 어머니인데, 그래,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노래가 잘 부르면은 안 부끄러운데. 네. 예. 못 부르니까 부끄럽지. 아, 일단 노래, 아니, 노래 안 했으니까 나가면서. 네. 노래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식들이 이제 자제분들인데 예. 야들아 우리 어떻게 잘 살자 뭐 이렇게 한마디 한 말씀 하세요. 예. 큰아들 작은아들 딸 모두 다 뭐 하다 보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는 항상 마음 잘 먹고 잘 살자. 네, 어머니 잘해주셨어요.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우신다면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어머니 음악 드릴게요. 자, 우리 칠곡에 계시는 우리 그 신정수. 옆에, 잠깐만, 예. 잠깐만, 옆에 우리 친구가, 저, 우리 친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 친구야, 잘못 불러도 많이 많이 찍어도 많이 눌러도 전화 많이도 많이 눌러도 그러면 네. 이제 칠곡에 계신 신정숙님이 3번이거든요 예. 3번 참가자인데 3번 참가자가 노래를 잘하셨다라고 판단하시면 060-608-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예.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또 3번 참가자가 3번을 또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할미꽃 사연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
어머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신장숙 어머니 네. 막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네. 노래도 잘하셨어요. 노래도 편안하게 하시면서 뭐 노래하시다가 막 침도 삼켜가면서 여유 있으세요. 예, 자 3번 우리 신장숙님 심사 점수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네. 85표 85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신장숙 어머님한테 예. 전화 많이 걸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웃분들이, 친구분들이. 네. 자, 뭐,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따 끝날 때까지 점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아직 뭐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 정읍이네요. 정읍. 아까 우리가 퀴즈 냈죠? 네. 퀴즈 낸 그 내장산 있는 정읍이네. 이야. 빨리 정말, 불러주세요. 예. 정읍에 계시는 허명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요, 허명주 씨. 네, 반가. 당신은 복덩어리야, 박재곤 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정읍에는 난리가 날 텐데요. 네, 아, 지금요? 네, 단풍 때문에. 아,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밀리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아, 조금 빠른 편입니까? 예, 그렇죠. 아직은 아. 조금 단풍 같은 게. 언제가 절정이에요? 아, 11월, 그때, 이제, 글쎄, 날씨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는데요. 그쵸. 아, 11월 초경이가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은 아마 그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장풍이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정읍에는 아마 10월 말경이나 11월 예, 초쯤. 예, 그때쯤 항상 결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허명옥님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슨 잔치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아, 무슨 잔치는 안 잔치기보다도요. 네. 아 동네 제가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네. 아 동네 어르신들이 다 어머니고 언니고 네. 아버님이고 그러시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이렇게 뭐 이 동네는 막걸리가 좀 유행이에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지나다니시다 일 하시고 오시면 제가 들으시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가끔 이제 밥도 이제 저기 뭐야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아 이제 술 한 잔씩 권하기도 하면 기분에 취해가지고 저번에 네. 또 노래도 한 곡씩 불러보라고 아, 노래까지 진짜 장 그야말로 잔치네요. 정읍에 정읍의 또 천사분은 우리 허명옥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네. 그 별거 아니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네. 전부 자기 그 가족 중심주의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웃은 내 몰라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 그럼요. 내 부모님조차도 다 돌보지 않는 그런 불효막심한 사람도 있는데 예. 남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다. 예, 아니 정... 제가요. 네. 아 저기 뭐야 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굉장히 제게 했었는데 할아버지까지도 모시고 살았었어요. 시할아버지까지. 예, 예, 예. 시아버지하고요. 근데 이제 시할아버지가 10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혼자 되셔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신 거군요. 아, 잘해드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홀로 지내시는 네. 어머님 아버님들 외로워하시지 마시라고 네. 응원의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시자고요. 아 제가요? 네 짧게. 동네 우리 이 동네 계시는 어르신 분들 저희가 가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도 해드리고 마음적으로 네. 이렇게 저기 하시니까 저도 맞으면이 없어라고 말하게 네 됐어요. 외로워하시지 마십시오. 네, 우리 허명옥님이 정읍에 계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허명옥님이 노래를 잘하셨다. 허명옥님이 4번이거든요. 네. 4번이 잘하셨다 생각하시면 ARS 06069번에 1004번을 전화하셔서. 5번을 누르신 다음에 4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되고요. 네. 자, 허명록님은 이 새벽길을 부르셔가지고 또 동네 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니까 동네 어르신인데도 굉장히 참 잘하시고 또 기염도 받으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막걸리 한 잔 착 하시고 노래 네. 한 자리 착 들으시면은 그냥 뭐 시름이 그냥 쫙 풀리시겠네. 정읍에 무슨 동인지를 안 여쭤봤는데. 그러네요. 최고입니다. 우리 현명홍님 뭐, 네. 점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점수 한번 볼까요? 네. 자, 점수. 네. 네. 142표. 받으셨습니다. 네. 계속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다섯 번째 즉석 참여자분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아, 대구 신경희입니다. 대구 신경희님. 네. 노래 공목은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네. 오늘 전화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목소리가 참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아니,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길래 목소리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특별히 또 그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음식도 있나요? 요리를 지금 식당하고 있으니까 거의 자신 있게 합니다. 무슨 식당이요? 아, 여기 일반 식당입니다. 뭐 일반? 백반도 예. 하고? 예, 정식합니다. 아, 정식? 네. 그러면 정식집에 가면 보통 김치찌개, 네.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콩비지찌개, 계란찜 뭐 이런 거. 근데 예. 그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서 메뉴가? 아, 우리는 여기 공단 지역이라 가지고 공단에 네. 뷔페식으로 네. 합니다. 아, 오, 뷔페. 반찬이 쫙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우와.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대요, 손님들이? 아니,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합니다. 다 맛있다고? 아. 예. 그렇군요. 그럼 뭐 손님이 미어 터지겠네요. 아, 극히 뭐 혼자 하니까요. 적당합니다. 와, 아, 혼자서 근데 힘드시겠다. 그러면 네, 뷔페식으로 차려 놓으려면 그래도 10가지 이상은 반찬을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매일매일 또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예. 고민되지 않으세요? 예, 메뉴가 매일 바뀝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예. 음식을 혼자서 하시려면은 시장도 봐야 되고 또 계산도 해야 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걸 예. 다 혼자 다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공장이니까 월말 계산합니다. 아, 그렇군. 아,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게 예. 공단 지역이면 요즘에 뭐 그 각국에서 예. 해외에서 와서 오셔가지고 근무하신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럼 외국인 분들도 오세요? 외국인 없습니다. 우리는. 아, 거긴 없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혼자 사신다 그랬는데 네. 혼자 사시면서 또 노래는 언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점심시간이 1시 반쯤 되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고 대충 이제 이렇게 챙겨놔요. 챙겨놓고 내가 꼭 이거 복지 TV를 거의 매일 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래는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아, 네. 딱 점심시간 마무리 하시고, 네. 잠깐 쉬시는 동안에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청하시고, 네. 정말 뭐, 바람직합니다. 시간 네. 활용을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하시네요. 네. 그리고 4시에 끝나면 그때 또 참을 또 합니다. 참 시간이 네. 따로 네. 있으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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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다가 이게 쉬시는 게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나눔도 실천하시는 거고.
그럼요. 그렇군요. 오늘 뭐 천사분들만 쭉쭉 저희가 만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도 참 맛있게 잘 하시는데 네. 노래도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두 분 사이다 분하고 우리 수아 선생님하고 피디 선생님 참 매일같이 네.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러분 한포 꼭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포 꼭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가하시는 분이 대구에 계시는 우리 신경님인데요. 5번이거든요. 네. 5번. 5번을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ARS 060-608-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5번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네. 또 한 번 5번을 또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한 번 찍어주이소. 자, 대구에 계시는 신경희님 무조건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저는 들어봤네요. 네, 이 무조건은 이제 가수 태민 씨가 불러가지고 알려진 노래거든요. 그렇군요. 자, 과연 이 따뜻하신 그 맛깔난 음식을 대접하시는 우리 신경이님 몇 표나 받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네, 126표 받으셨습니다. 네.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더 나와야죠. 계속 이제 이것은 뭔가 하면 네. 또 지금 노래 부르신 신경이님이 또 홍보를 전국에 이렇게 많이 하시면 더욱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우리 예약 참여자분을 모셔볼게요. 네, 인천 중구로 가겠습니다. 고원성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가요. 반가. 아, 우리 고원성님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야 고원성. 자, 복지TV 나눔 노래자랑 왕왕 시청자세요 또. 예. 우리가요? 네. 네. 아닌가요? 열성. 열성 팬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거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지금 건강하시면 네.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노래를 불러보라고 할 건데 건강이 네. 안 좋으셔가지고. 좀 그게 하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네, 지금 나이도 나이지만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네. 안성 저 꽃마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 엊그제까만해도 정말 힘들었는데 예. 엊그제까도 내가 출연해가지고 노래했었거든요. 예예. 그때 그 말씀이 들었는데 지금 좀 더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코로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지시면 어떻게 좀 했으면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 복지 TV가 다행히 좀 됐으면은 우리 어머니 노래 한번 불러보라 할 건데. 아, 근데 어머님은 지금 현재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못 되니까. 예, 제가 해서 대신. 아, 예, 아드님이신 우리 고은석 선생님께서 예.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어머님께서 이제 오늘 8시에 또 재방송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재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시라고 전화를 해 주시면. 예, 전국의 시청자분들도 우리 어머니께 예. 건강하시고. 네. 너라도 많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참. 지금 뭐 가게를 하신다는데 어떤 가게를 하세요? 가게는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네. 열심히 해서 어머니 병원비 대인하고 정신없어요, 지금. 아유, 참 힘드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게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고원석 선생님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그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가게 좀 많이 애용해달라고 말씀 좀 전해가십시오. 네, 그럼 복지집이요. 가족분들도 우리 집 오셔서 네. 맛있는 거 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네. 동에 무슨 가게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인천 여기 연안부두. 인천 연안부두. 풍물거리 목포 신안 횟집이라고 있어요. 풍물거리에 목포 신안 횟집. 오, 횟집을 하시네. 오, 그렇군요. 자. 9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장사를 해요. 그렇군요. 그래야 조금 벌어서 어머니 약값도 되고 하니까. 예, 예. 그러게요. 자,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네. 오늘은 우리 참가번호 6번 고원성님에게 표를 주시고 네. 자, 오늘 밤부터 가족분들과 인천 연안부두 풍물거리에 있는 목포 신안 횟집으로들 외식하러들 얼른들 네. 가십시오. 많이 많이 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기회 되면 한번 갈게요. 네, 네. 네, 힘내시고요. 네. 자, 그러면 고원성님의 노래를 청해 듣고 청춘 고백으로 네, 시청을 하게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하시고 계시는 효자 중에 효자 우리 고원석님이 노래를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매끄럽게 매끄럽게 하는 거 보니까 회도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샤샤샤샥. 그냥 샤샤샤샥 해가지고 그런 회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수가 자, 어떻게 나왔나요? 점수는요? 112표. 네. 우리 오늘 점수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면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네. 또 기운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6번 분에게 점수를 주실 분들 060-608-1004 누르시고 시청자분의 100% 점수로 오늘 등수가 매겨지거든요. 네. 5번 누르시고 6번을 응원해 주겠다 하면 6번을 눌러주시고 우물정자 누르시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네. 오늘 퀴즈가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만 드리고 있는 팔도 유랑 퀴즈. 네.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에 관한 퀴즈인데요.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아홉 개의 봉우리가 말발굽처럼 드리워진 특이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을 단풍은 전국에서 으뜸인 곳입니다.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정읍의 명소인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내정산, 2번 내시, 3번 내기.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을 전화하셔서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4번 들어오셔서 퀴즈 참여를 하시고 퀴즈 정답자 중에 세 분을 추첨을 해서 MC들의 CD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시 뮤직비디오를 보실 텐데요. 뮤직비디오 나가는 동안에도 060-6080-4 누르시고 1번 즉석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과 네. 그리고 또 무반주 3번. 참여. 네, 3번 무반주 참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아, 참고로 전화번호는 따로 남기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냥 노래만 부르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고 끊고 기다려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또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들었다 하면 보기 마구마구 굴러들어오는 우리 박재권 씨의 당신은 복덩어리 뮤직비디오 보실게요.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행복하게 당신은 고마운 존재야 세상 사람들아 이 내 말 들어봤소 이리저리 쳐다보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런 사람도 있나요 행복하게 당신은 고마운 존재야 세상 사람들아 이 내 말 들어보소 이리저리 쳐다보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런 사람도 있나요 당신은 복덩어리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복덩어리 함영재 씨 복덩어리 박태원 씨도 복덩어리 이렇게 해서 뮤직비디오까지 보고 오셨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참여자분 만나시기 전에 궁금하실 거예요. 네. 과연 1번부터 6번 분까지 점수가 어떻게 판도가 달라졌나 저희도 무척 궁금한데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점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1번 참가자 점수는요. 219번입니다. 219표 이상 올랐네요. 네. 네. 자 2번 참여자분 141표. 자 3번 107표. 네. 4번 분은
196표 받으셨고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5번 네. 174표. 6번 분은 157표. 네. 네, 요렇게 지금 점수 현황이 집계가 됐고요. 네. 요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응원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자, 무엇보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네. 또 통일의 영원을 담은 선물을 보내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성공단에서 이 시습으로 선물을 드릴 테니까 아주 선물도 좋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많은 심사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번에 7번째 즉석 참여자분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네, 광주인데요. 전남 광주인데요. 화정동. 광주요? 네. 화정동. 광주야. 화정삼동. 화정삼동. 광정, 네. 광주에 누구시오? 서애자예요. 서애자 어머니. 예. 자, 우리 전남 광주에 사시는 화정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분들 화정삼동이랍니다. 서애자 주민분이 참여하셨어요. 빨리 수확이 되시기 예. 바랍니다. 노래 제목은요? 예, 채우나의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미움인지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아, 알 수 없는 야, 이 노래 좋습니다. 좋은 노래 선택을 하셨는데 이 광주에 사시면서 예. 이 광주의 자랑거리를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광주에는 모든 사람들 다 좋고 인정 있고 정 있고 다 좋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네. 어머니, 네. 저 며칠 전에 광주에 거의 갔다 왔는데. 그랬어요. 예, 김치 세계 김치 축제 열렸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를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금 광주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잘하고 계시네요. 네, 거기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안 오셨어요. 안 갔어요. 아따. 그런데 말이 광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광주라는 곳이 정말 전국적으로 음식은 최고 아닙니까? 예, 너무너무 맛있고 다 잘해요. 맛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화명지 씨가 그 김치 축제하는데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김치를 담근 비법이 어떻습니까? 아니, 젓갈 그런 거 다 진짜로만 맛있게 하면 다 맛있어요. 김치 최고 맛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젓갈을 어머니가 직접 담그세요? 아니요, 사다 먹지요. 사다가 담그지요. 그렇죠. 네. 젓갈은 담그기가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써서. 예, 좋은 재료. 예. 재료가 좋으면 맛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 김치들은 재료부터 다르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재료도 재료지만 또 그 비율 있잖아요, 비율. 비율이 적당하게 들어가요. 예, 적당한, 이게 아주. 예, 그렇죠. 예,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그 양념. 그렇죠. 손맛. 맞아요. 네. 네. 김치에 그냥 밥에 올려갖고 그냥 한 숟가락 먹고 싶네요, 그냥. 언제 한번 오세요, 이렇게 연락하고. 네, 그럴게요, 어머니. 네. 자,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네, 특별히 뭐, 짧게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래하시기 전에? 예,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러면요. 혼자 있다 보니까요. 예, 별로 할 말이 안 나오네. 지금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아유, 오랜만에. 그러실 거 없어요. 그럼 말이요, 이 엄니. 예. 예. 이, 그 서미자 서애자 어머님이 7번 예. 노래를 보시고 난 다음에 예. 애자 어머니가 아시로 계시는 분들인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이 많이 찍어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점수가 적게 나온단께. 그냥 한 만큼만 주세요. 그냥 지금 아무도 몰라고. 아이고 욕심이 없으시구나. 정답입니다. 한 만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우리 광주에 계신 서애자님이 7번입니다. 예. 7번이 노래를 잘했다 생각하시면 ARS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시청자 심사는 5번이니까 예. 5번을 누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7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되니까 우리 김애자 어머님께 서애자 어머님께 점수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점수 없어도 네. 너무 황선합니다. 너무 저 갑자기 전화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불우한 이웃 또 도와주신 겁니다. 예. 자, 어머니 이제 음악 드릴게요. 예, 예. 네. 음악 주세요.
잊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 속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그대 생각 잊으면 모두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죄송할 거 없어요. 노래 잘하셨어요. 어머니. 노래 잘하셨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예, 얼마나 네. 잘하셨는데. 그러게요. 자, 예. 광주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서혜자 어머니 과연 몇 표나 받으셨을지 한번 볼까요? 네, 점수는요. 네. 76표. 네, 네. 76표 받... 아직 모르는데 많이 많이 점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네. 항상 행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즉석 참여자분 얼른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예, 사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이정동입니다. 순천. 예예. 아따, 저 순천의 이정동 아버님. 예예. 예. 예, 노래 제목은요? 그 손인호 선생님의 한마는 대동강입니다. 네. 한마는 대동강. 순천하면 뭐 지금 갈 때 축제나 뭐 정원박람회가 뭐 한참 아닌가요? 예, 지금 갈대밭에 아주 사람이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정원박람회 사람이 아주 많이 오고요. 네. 아, 엄청나게들 많이 가실 거예요. 예, 꽃잔치, 사람잔치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저 이정동 아버님께서는 예예. 순천에 사람들이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여기 저 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예예. 그 외국 분이나 관광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좀 뭐 어디 길을 묻거나 하면 예. 안내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길래 예, 말이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서 그분이 그 목적지에 한번 그제 같이 그제 모셔다 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 직접이요? 예 본인이 아니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아 세상에. 정말 좀 대단한. 저도 거기를 갔는데 네. 그분이 하길래 이제 그래서. 가는 곳에 제가 이제 그쪽 쭉 인도를 한번 했었어요. 네, 외국인 분이랑 말은 잘 안 통하고 예, 예. 직접 그분은 예. 대한민국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고 순천을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예. 그분이 혹시 어떤 나라에서 오신 분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인도를 하니까 그분이 네.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의향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 세상에. 아, 그래서 바디랭귀지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통운 같다, 이제 그런 게 되게 맞습니다.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예, 예. 느끼신 거죠, 그분. 네, 우리 이정동 아버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예. 누구나 그런 데 다치면은 자기 고장의 손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겠지요. 네. 세상에. 네, 너무 자랑스럽고요. 네. 자, 우리 이정동 아버님 이제 저희가 음악을 드릴 텐데. 예, 예. 네, 뭐 가족분들에게나 누구에게 뭐 짧은 한 말씀 하실까요? 아, 무엇보다 지금 제 한 사람이 아파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네. 노래를 듣고 노래가 약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쾌차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노래를 제 아내에게 한번 바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정동님의 저 참가 번호는 8번이니까요. 네.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심사, 시청자 심사 5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8번을 다시 눌러서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내분 빨리 낫길 바라면서 저희도 음악 드릴게요. 네, 한마는 대동강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한마는
변함없이 철 있느냐 보람봉아 을미대야 내 모양이 그리구나 절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 소식을 물어본다 밤만은 대동강 사시는 우리 이정동님 네. 아, 아내분을 생각하시면서 또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목소리... 아내분들 응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목소리도 참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점수 자, 한번 일단, 볼까요? 네, 점수 보여주시. 예, 점수 보고 가겠습니다. 네, 162표. 예, 162표 나왔습니다. 네, 예순이란 말이 얼른 안 떠올리는. 네, 네 많이 받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순천에 사시는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사학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박석홍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뭐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아, 개인 택시. 예예. 개인 택시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2년 됐습니다. 아, 12년. 예.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에 12년 됐으면 베테랑이시네. 예. 예. 근데 개인 택시를 하시다가 이래 보면은 손님이 정말 뭐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예예. 뭐 아주 좋으신 분도 계시고 뭐 팁도 주신 분도 계실까 하면 어떤 분은 뭐 깍자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손님 중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텐데. 예, 그 한 며칠 전에요. 예. 50 정도 돼 보이는 이제 여자분이. 네. 그 한 밤 11시경 됐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친구 보고 전화를 해가 또 술 마시러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건 너무 늦었는데 그냥 집에 가시지 또 갑니까? 이라니까. 그 이야기가 자기 남편이 예. 그 술 한잔 사준다고 나오라고 했는데 예. 그 자기 남자친구하고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 둘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자기는 먼저 집에 가라고 하더래요. 아내분을? 예, 그래 아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오라고 한다면 오고 가라고 한다면 가고 네. 열받는다고. 그,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막 친구한테 지금 나오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혀 꼬부라진 소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그,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제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일단, 네. 내가 통역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와, 열받는다. 진짜 열받는다. 니 지금 빨리 나왔나? 이러니 그 친구가. 아, 시간이 늦었는데 그냥 가지 이래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와. 네. 택시 기사도 내 보고 이제 한 잔 더 하러 간다고 더 걱정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와, 여받는다. 띠따 여받는다. 뜻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왔나. 택시 기사가 내 보고 한 잔 더 한다고 더 걱정하네. 잘하셨어요. 그건 사투리라기보다는 약간 혀 짧은 소리인데요. 혀 짧은 소리. 그걸 제대로 저가 해볼까요, 제가? 아, 술 취한 소리라기보다는. 야, 아예 술 취해도, 야. 자기야, 자기야. 나 술 무슨 길, 니랑 술 한잔 하자, 야. 야, 뭐라고? 안 나온다고? 야, 택시 기사님도, 야, 내 술 먹으러 집에 가라 가는데, 아이고, 나 우리 남편도 열받아가, 술 한잔 안 하고 집에 못 간다. 야, 너 나왔나? 빨리 나왔나? 이 가시나야. 아, 맞습니다. 잘했습니까? 예, 예. 제가 좀 잘 못 해가지고. 아니, 재밌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손님은 결국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 중간에 가다가 네. 내려가지고, 네. 그 자기 친구를 불러낸 자리에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라고 할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그 다행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건 다행인데 맞습니다. 참 그 또 남편분한테 섭섭하셔갖고 약주를 많이 드셨었다니 참 걱정은 되는데 집에 잘 그러게요. 가셨겠죠 뭐. 술이 술을 마시는 거니까
예, 예. 네, 재미난 얘기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음악을 드릴 텐데 네. 우리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박석홍님을 응원해 주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9번입니다. 9번. 네. 9번 참가자니까 ANS-060-608-1004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시청자 심사 참여는 5번이니까 5번 누르시고 또 9번을 또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참여를 또 해주시면 굉장히 또 힘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성의 내가 바보야 음악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우리 박석홍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얘기도 재미나게 해주시고. 만족하는데 노래가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점수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래요.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예. 자, 이번에는 열 번째 즉석 참여자분이 기다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가, 반가, 반가워요. 한동안 기다렸는데 혹시 나를 잊으셨나 발걱정 다 갔는데 올까 말까 소리라 난 그냥 떠나갑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인데 뭘 그리 망설이나요 남자라면 남자답게 사랑을 고백해봐요 애간장만 녹이면서 원산만 바라보나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사랑했나 남자답게 말해봐요 예. 함영지씨 네. 박재권씨 예. 그리고 수아선생님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네, 저는요 네. 저 인천에 84층에 살면서 네. 나는 신철수입니다 신철수 아버님 네 그리고 부른 곡목은요. 네. 꿈에 본 내 고향. 꿈에 본 내 고향. 네. 아버님. 네. 원한이 차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려고요. 예. 아 원한이 있다고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아니 뭐 고향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네. 아 고향이 어디시죠? 네. 황해도 연백이에요. 아, 황해, 네. 황해도 연백에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 그렇죠. 한이 맺히실만 네, 네. 하죠. 그럼 145 때 내려오셨어요? 네? 145 때 내려오셨습니까? 아이, 그러면요. 네. 그러면 내려오실 때, 네. 어떻게 단신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이 뿔뿔이 해져 오면서도, 네. 전 가족은 다 나와서요.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다 여기 남으로 내려오셔서 다 만나셨어요? 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아, 제가 막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돌아가셨죠. 그게 벌써 참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네. 예. 내려오실 때는 그 몇 살 때 내려오셨어요? 19살 때 나왔습니다. 19살 때 내려오셔가지고 벌써 이저 65년이 되셨네요. 네네. 네. 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남으로 고향을 떠나가지고 갈래 갈 수 없는 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참 피나는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어떤 때가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어떤 때가 가장 좋았는지 한 말씀하시죠. 뭐 좋고 나쁘고보다도 내려와서 먹고 사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서 네. 뭐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어서요. 네. 그렇죠. 네. 아버님.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네. 제 노래도 너무 멋지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아버님은 뭐 지금 혼자 외롭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힘내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네, 아버님 항상 힘내시고요. 네. 네,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요. 예. 네, 이제 음악 드릴 거예요. 예, 예. 네, 꿈에 본 내 고향 편안하게 잘 불러주세요. 예, 예. 자, 네. 인천에 계시는 신철수 아버님께서 노래를 잘하셨다 생각하시는 분은 ARS 060-608에 1004번을 전화하셔서 5번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10번째 참가자니까 10번째예요. 또 10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천에 계신 신철수 아버님 꿈에 본 내 고향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응원해 주실 분들 다들 아시죠? 우리 아버님은 10번째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어떤 점수가 나왔을지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네, 자, 1번부터 10번까지를 점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네, 1번 236표 나왔습니다. 오, 많이 받으셨네요. 자, 2번 165표. 네, 3번 137표. 네, 4번 분은 231표. 5번 194표. 네, 6번 분은 169표. 네, 7번 98표. 네, 8째 분은 199표. 네, 9번. 9번 분은 노래를 못 하셨으니까 점수가 못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노래하신 우리 아버님 102표. 네. 네, 지금 막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네, 네, 요 정도이신 거고 아직 네,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우리 아버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11번째 분을 모셔봐야 되죠. 네, 서울 중구로 가겠습니다. 김지영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가, 반가, 반가. 네. 네. 저기, 지금 44세라고 나오는데, 네. 뭐, 붓글씨도 하시고, 뭐, 바리스타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붓글씨를 배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몸이 좀 만족하다니, 장애인인 거랑요. 네. 아 그래. 어디가 불편하세요? 정신주체 장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좀 환기도 시키고 또 수양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붓글씨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정신보건센터 다니고 있어요. 네. 거기 다니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아이고. 요한병원에서요. 아이고. 전라남도 요한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오빠 하나 있고 언니 둘 있고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 집에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요.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 있고? 네. 그렇군요. 우리 김지영님만 올라와 계신 거예요? 네. 네. 아, 오빠들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열심히 네,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꿈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요. 네. 카페를 하고 싶어요. 아, 카페? 커피숍?
네. 방가 선생, 그 가수 선생님한테 따뜻한 커피 한잔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가 마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방송으로 네. 제가 마셨다 생각할게요. 근데요. 네. 저 방가 노래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방가 방가? 틀어줄 수 있을까요? 네, 틀어줄 수 있어요. 네. 예, 잠시에, 잠시 네. 후에 그 함영진 씨의 방가 방가가 나오니까요. 네.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 네. 노래 배울 거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계세요. 네. 그것도 배우고 있어요. 예. 아, 그러세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신청하신 노래가 남행열차죠? 예. 네. 네, 남행열차 아주 열심히 잘 집중하셔서 노래를 잘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음악을 드릴 테니까 음악 드리기 전에, 예. 서울 중구의 김지영 님이 잘했다 생각되시면 참가 번호가 지금 현재 11번이거든요. 11번 060-6608의 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5번 누르시고 또 11번을 또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나 네. 남행열차 음악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아니다 보니까는 숨을 빨리빨리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끝까지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점수 한번 볼까요? 표. 네. 네, 점수 네. 네. 11번 97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1번째 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12번째 즉석 참여자분 기다리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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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사신 누구십니까? 예, 대구시 동구사입니다. 대구의 동구에 누구십니까? 정두원. 정두자 원자. 예. 노래 제목은요? 예, 잘 이끌어 공항이요. 잘 이끌어 공항이요. 예. 오늘 다양한 노래들을 예. 이렇게 띄워주시네요. 그 대구 대구의 그 공항 옆에 사시나 보죠? 예, 대구와 그 동촌하고는 동구 있겠네 거리가 가깝지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자리 끌어 공항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아닌데 하여튼 뭐 젊을 때부터 그 노래를 하여튼 좀 즐겨 불렀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8세입니다. 오, 세상에. 그런데 목소리는요 이제 한 40, 50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시조창 그 전통문화 우리 시조창 아십니까? 아, 네. 시조창. 예, 그걸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목은 좀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뭐 잘 된다 할까 그렇죠. 아, 그럼 시조창 중에 그 가장 좋아하는 시조가 어떤 시조입니까? 그 이제 시조를 하는 거는 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가 이렇게 13종류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지름시조가 가장 높은 시조고 사설시조, 평시조로 하는 평범하게 보는 시조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 우리 아버님은 어떤 계기로 그걸 배우게 되셨어요? 그 진짜 결국 이제 그 제가 그 95년대 퇴직 이후에 네. 예, 중병을 앓았습니다. 네. 위암이 와서 결국 이제 위암 수술하고 아. 지금 17년째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조를 시작한 거지요. 아. 그 건강에도 좋고 폐활량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조창에는 명창까지 되었습니다. 아, 명창까지 되셨구나. 예. 확실하게 효과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예. 명창까지 되시려면 예. 그 뭐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노력이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한 5년간요. 그래야 명창까지 가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자리끄라 공항이어도 공항이지만 시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한 소절만 한 50초만 해볼까요? 아, 50초는 50초 너무 많으니까 한 소절 한 10초만. 10초 정도, 5초 네, 정도. 10초. 예. 네. 그러면 한산선 달 밝은 밤에. 네. 한산선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면은 아~ 한 3분 반까지 걸려요. 한 소절 불러가면. 네네네. 이 시조는 정말 아이고. 폐활량이 보통 사람들은 맞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만큼만 들어도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위암까지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음악을 드릴 거예요. 네. 예. 네. 자, 음악을 드리기 전에 예. 지금 현재 12번째입니다. 12번 참가자인데요. 060-608-1004번을 전화하셔서 5번 누르신 다음에 12번을 다시 누르시고 샵 버튼 그러니까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하면 끝나거든요. 심사 완료가 되는데 많이 많이 지금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서둘러서 좀 많이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대구의 정두원 아버님 노래 자리끄라 공항이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깊은 진포공항 가로등도 내 마음 같이 떠나가는 그 사람을 아쉬워하네 사연들은 안개 속에 묻어버리고 웃으면서 보내리다 자리거라 하고 하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노래를 네. 하실 때 보면은 이 시조 쪼가 이 묻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그러게요. 재밌었네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두원 아버님의 점수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사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12번 참가자 모두 노래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 점수 집계가 되는 동안에 우리 오늘 또 함영지 씨의 반가반가 뮤직비디오를 청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반가반가 앞서두에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함영지 씨의 반가반가가 굉장히 지금 인기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함영지 씨의 반가반가 뮤직비디오 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정말 참 좋은 노래입니다. 네. 함영지의 반가 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2분의 참여자분 만나봤는데요. 네. 이 점수를 먼저 1번부터 볼까요? 네, 점수 있게 보여주세요. 자, 1번 참가자 최순옥님 259표, 2번 참가자 김영임님 188표, 3번 참가자 김정수님 151표 나왔습니다. 네, 네 번째 참여자 우리 허명웅님 297표, 그리고 다섯 번째 신경희님 214표, 그리고 여섯 번째 참여자 우리 고원성님 182표. 자, 일곱 번째 참여자 서혜자님 115표, 8번 참가자 이정동님 269표, 9번 참가자 박석홍님은 오늘 미안 죄송하지만 점수가 없습니다. 네, 10번째 우리 신철수님 136표, 11번째 146표, 그리고 12번째 참여자분 140표까지 이렇게 정두원님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심사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참여자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네. 자, 오늘 퀴즈가 있는 날이죠. 오늘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는 이거였었고요. 네. 퀴즈 정답은요. 자, MC들의 사인 CD를 받으실 건데요. 정답은 네. 1번 내장산이었고요. 네. 세 분, 어떤 분이 과연 뽑히셨는지. 네. 053-11112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010 끝번호 6633님 축하드리고요. 055로 시작되고 끝번호 3301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에게 MC들의 사인과 정성이 담긴 CD 보내드릴 거고요. 네. 자, 오늘 또 투표를 해주신 직접 심사위원이 되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가 또 다섯 분을 뽑았잖아요. 네, 다섯 분 선물 드려야죠. 네, 개성공단에서 네. 시스프로 선물을 네, 드립니다. 공동 브랜드 시스프로에서 선물 네. 보내드릴 건데요. 먼저 자, 010-4794님 축하드립니다. 010-5010님 축하드립니다. 023636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더 뽑았습니다. 네. 010 끝번호 8575님 그리고 010 끝번호 0315님 이렇게 다섯 분에게 저희가 되게 가만히 계시면 선물을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분 또 참여하셨는데 12분 네. 참여하신 분들을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상. 자, 탁상시계를 받으실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1번 최순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숙취해소음료를 받으실 아차상은요. 참가번호 8번 이정동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장원입니다. 홍삼 이끼에서 받으실 장원. 참가번호 4번 허명웅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허명웅님 홍삼 이끼스와 함께 월말 결선에 가실 수 있는 티켓까지 받으셨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 네. 이 행복한 순간을 누구하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까? 아, 보기TV 시청하시는 분들하고요. 저희 네. 동네 어르신들하고요. 네. 저희 가족하고요. 네. 동네 어르신분들 장치 계속 해주실 거죠? 아, 예, 예. 기념으로 한번 또 해야죠. 아, 오늘은 네. 이따가 저녁 때 TV 틀어놓으시고, 복지TV 틀어놓으시고, 예. 장치 예. 한번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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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앵콜송 준비해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은 유난히 마음 따뜻하신 우리 12분 네. 참여자분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랑과 나눔을 항상 실천하는 방송입니다. 네.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기부를 많이, 기부 문화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부는 돈이 많다고 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어떤 애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할머님, 예, 할머님의 사연처럼 네. 뭐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아닌 남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이웃에게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그 마음이 있기에 저희 나눔 노래자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전국 나눔 노래자랑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도읍의 손길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희망 복지 WBC 복지 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있는 남겨진 희망 찾아서.